계란하고 같이 드시면 콜라겐의 흡수를 좀 촉진하는 네, 그런 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타민 B 중에서도 네. 중요하다. 네. 굉장한 꿀팁이네요. 네. 고마워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성형외과죠. 바더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 항상 이렇게 잘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 네. 콜라겐 이야기를 좀 아, 해보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콜라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콜라겐. 네. 콜라겐은 사실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가장 뼈대 같은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지탱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그냥 흔하게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아주 그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콜라겐이 저희 몸을 지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콜라겐이 어느 이렇게 골격을 형성하고 이제 그 주변에 다른 조직들이 차서 결국은 어떤 우리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은 네. 세 가닥이 꼬여서 만들어진 아. 삼중 나선 구조라고 돼 있는 단백질이고, 뼈나 뭐 인대 또는 우리 얼굴로 따지자면은 얼굴의 피부 조직, 또 피부, 이 뼈, 인대. 밑에 가면은 스마스라는 그런 층이 있는데요. 스마스. 스마스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제 네. 그런 스마스 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콜라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네. 매년 조금씩 1%씩 감소를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콜라겐의 네. 양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그런 구조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뼈도 약해지고 인대도 약해지고 네. 피부도 피부도 약해지고 또 근막 조직도 약해지고. 네. 콜라겐이 중요하긴 하네요. 네, 정말 엄청 엄청 중요하죠. 중요해요. 네,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 드리는데 네.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먹는 콜라겐, 먹는 걸로 콜라겐을 채울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네. 워낙 그 이제 설이 많습니다. 아, 네, 그렇죠. 논문도 많고. 네. 근데 보통의 경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콜라겐도 그냥 단백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먹으면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화가 되기 때 분해가 될 네. 텐데. 고기랑 비슷한 거죠. 네. 분해가 되는 건데 네. 다만 그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네. 아무래도 이제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어느 정도는 콜라겐 펩타이드가 이제 체내에 느는 거로 돼 있어요. 드신다는 게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드시는 분들이 좀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네. 더 도움이 될수 있다. 네. 예. 그럼 질문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종류가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 네. 분말도 있고 액체도 있고 캐셜도 있고 그런데 네. 또 거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흡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데 네. 아무래도 액상형이 흡수가 좀더잘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분자량이 중요할 것 분자 같습니다. 크기.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단백질은 뭐 달톤이라는 표현을 네, 쓰잖아요. 달톤. 네. 네. 그래서 그 분자량이 좀 적은 콜라겐들이 아무래도 흡수율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자량이 거를 적은 거. 네. 그걸 신경 써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자량이 적은 것이 흡수가 잘 된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콜라겐 많이들 드시고 계신데, 네. 요것만 드시는 것보다 좀 이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네. 좀 같이 좀 먹으면 이제 좋은 거가 좀 있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비오틴이라는 물질인데요. 아, 그러니까 비타민 B7번이죠? 네, B7번이죠. 네네. 그 비오틴이 아무래도 콜라겐의 그 흡수를 좀 도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오틴하고 같이 드시면 콜라겐의 흡수를 좀 촉진하는 네, 그런 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흡수도 잘 되고 또 네. 콜라겐 형성도 잘 시켜주는데 비타민 B 중에서도 비오틴이 중요하다. 네. 굉장한 꿀팁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요거 이게 콜라겐하고 비오틴을 같이 먹으면 좋다는 것도 이제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콜라겐도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데 이게 언제 먹어야 되는지 네. 네,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 콜라겐요. 네. 이게 노화라는 게 네. 이제 끊임없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콜라겐이 꼭그 얼굴에 만약에 이제 피부 탄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인대나 이런 어떤 뼈대 이런 네. 구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좀더 이렇게 나이가 드시기 전에
관심을 갖고 계실 때 가능하면 일찍 드시는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 보통 이제 콜라겐 많이 드시면 좀 속이 좀 더부룩하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뭐 3g에서 보통 15g 사이 정도? 그 정도 드시면 좋다고는 하지만 기왕 드실 거면은 충분한 양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높은 양으로 3에서 15g 사이인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콜라겐을 드셔갖고 단시간에 막 드라마틱하게 꺾어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그럴 때 좀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 이럴 때 좀 뭐 좀 다른 방법, 성형외과적으로나 이런 방법이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콜라겐이 인류 최초의 필러입니다. 아, 필러예요? 네네. 필러. 그러니까 얼굴에다 주입하는 필러 중에 최초의 필러를 찾아라. 그러면 돼지 콜라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콜라겐들은 이렇게 다른 동물에서 추출한 거고 몸 안에 들어가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다 분해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가는 콜라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고분자 화합물하고 콜라겐하고 이렇게 섞어서 만든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은 필러 중에서 조금 다른 필러죠.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제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아테콜이라는 필러가 아테콜. 그게 이제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데 성분 중에 거의 80%는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원래는 이제 송아지 콜라겐으로 만든 건데요. 이제 몸에 들어가면은 그게 자기 콜라겐으로 세 달 동안 천천히 바뀌는 거죠. 인간의 자기 콜라겐. 자기 콜라겐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필러들의 단점이 이제 이동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죠. 움직이는 게 문제인데 이제 그런 콜라겐이 이렇게 바뀌면 주변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고 그냥 자기 콜라겐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콜라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기간도 좀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게 고분자 화합물하고 잘 섞었기 때문에 내 콜라겐으로 바뀌어서 뭐 거의 한 10년 이상 네,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오래된 건가요? 아니면 아주 오래됐고요. 아주 오래됐어요. 한 2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여러 가지 이물질 반응이나 이런 거를 거의 많이 이제 없앤 상태고 저도 한 15년 정도 계속 쓰고 있고요. 환자 이렇게 쓰신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맞았던 분들도 어떻게 매끈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또 필러에게 나와가지고 관심 많으실 텐데 그거 뭐 시술 받기 전에 주사 맞기 전에 뭐 주의할 점이라든가 뭐 고려할 점 이런 거 좀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반영급 필러에 대한 그런 그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아테콜만은 예외적인 거거든요. 들어가서 자기 콜라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을 절대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물질 반응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데 다만 한 번 놓으면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라겐 주사는 정말 정말 그 경험이 많고 스킬이 중요하구나. 절대로 다른 필러랑 같지 않기 때문에 요 필러를 많이 나본 의사한테 하셔야 됩니다. 먹는 콜라겐이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분자량이 작을수록 흡수가 잘 되고. 네네. 그다음에 비타민 B7을 같이 먹으면 더 좋다. 말씀해 주셨고. 네. 마지막으로 필러 얘기까지. 네. 네. 너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줄어든 콜라겐 어떻게 좀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네. 제가 오늘 이후에 다음에 또 찾아뵀을 때는. 네. 진짜 이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여기 말씀을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각도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